지금 얘가 목적 보호였던 녀석인데 수동태가 되면서 여기 뒤에 그냥 그대로 붙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그 첫 번째 바이올린의 우두머리는 불리워지는데 뭐라고 불리워지는 거야? 콘서트 마스터라고 불리워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in first violin section 첫 번째 바이올린 구역에서 그러니까 연주하는 구역 있잖아. 자 여기서부터는 1구역, 여기서부터는 2구역이니까 네가 하세요. 여기서부터는 3구역이니까 네가 하세요. 이런 거 나눠놓고 하잖아. 그거의 첫 번째 구역을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연주할 차례. 됐어요? 첫 번째 연주, 첫 번째 바이올린 구역에서 he or she sits nearest to the conductor. 그 혹은 그녀는 리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혹은 그녀는 앉아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 앉아 있대요. 누구의 가까이에 앉아 있는 거야? 지휘자의 가까이에 앉아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the concert must act like a conductor for the other first violins. 그 콘서트 마스터는 행동하는데 뭐처럼 행동하는 거야? 지휘자처럼 행동하는 거야. 누구에게? 다른 바이올린, 다른 포스트 바이올린들에게 마치 지휘자처럼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었어요? The next time you go to a classical music concert, try to find the first violins. The next time,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은 다음에 주어가 동사를 하면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다음에 주어가 동사를 하면 다음에 당신이 클래식 뮤직 콘서트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명령문이네. 시도 아래. 근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았네. 아까 명사적 용법 해석해줬지?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시도 찾는 것을 시도해보래. 근데 뭘 찾는 것을 시도해보래? First violin을 찾는 것을 시도해보래.